सफलताको सूत्र पुस्तकको पन्नामा होइन निरन्तरको मेहनतमा हुन्छ। यहाँहरूले निरन्तर मेहनत गरिराख्नु भएको छ, पहिला पढ्नुभएको कुराहरूलाई दोहोऱ्याइराख्नु भएको त छ नि। आज हामीले परीक्षाहरू दिने क्रममा हाम्रो यन्सेको युनिट चाहिँ 10 पुगिसकेको थियो हजुरहरूलाई। बिचमा हामीले यो युबिटीवाला गर्दाखेरि चाहिँ लिसनिङमा थोरै समस्या भएको भनेर राखिएको थिएन। आज हामीले गर्ने प्रश्न चाहिँ फेरि पनि युबिटीबाट युबिटी बेस्डवाला गरौँ न त भन्ने हिसाबले चाहिँ तयार गरिएको छ। यहाँहरूले चाहिँ आज युबिटीको प्रश्नहरू चाहिँ प्रश्नहरूको परीक्षा दिने भएको भएर लिसनिङमा थोरै समस्या आउनसक्छ, त्यो समस्यामा थोरै फासुसे हो। मैले रिडिङबाट सुरु गरेँ है त।
21번 굴. 굴. 22번 읽어요. 읽어요. 23번 간호사. 간호사. 24번 회사원. 회사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26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내과에 가야 합니다. 내과에 가야 합니다. 치과에 가야 합니다. 치과에 가야 합니다.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7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합니까? 굽습니다. 굽습니다. 튀깁니다. 튀깁니다. 삶습니다. 삶습니다.
복습니다. 복습니다. 28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소를 길러요. 소를 길러요. 양을 길러요. 양을 길러요. 닭을 길러요. 닭을 길러요. 돼지를 길러요. 돼지를 길러요. 29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30번. 이영수 씨를 알아요? 이영수 씨를 알아요? 31번.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32번.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33번. 뭘 마시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34번. 어디에서 일해요? 어디에서 일해요? 35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36번.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번.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38번. 아,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9번.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림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림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이 씨. 어, 투원 씨. 장갑을 끼고 밀림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림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 씨. 40번 흐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후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후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후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嗯。